또 손자 오는가 비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는 금쪽 같은 손자. 저것도 오는가만. 여기 나왔어요. 은선이라. 은선. 아이고 우리 대상이 오냐. 고등어도 사왔어. 네. 아이고 우리 손자 와. 모처럼 만의 휴가인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영광까지 긴 시간을 달려왔답니다. 의미, 그다음에 어머니 표정이 완전 밝으세요. 야. 먼저 밥 먹으라 배고파. 알겠어. 들어가. 어서 들어가. 손자 얼굴을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네요. 아버지. 왔냐? 아니 이제 한 갖고 가야 돼. 집에 오기 무섭게 역시나 밥상부터 차립니다. 항상 많이 해주셔요. 너무 많이 해주셔서 다 못 먹어요. 아, 일단 가져갈게요, 할머니. 네, 수제랑 가져가고. 늘 넘치도록 주고 싶은 게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태상 씨도 이 맛이 참 그리웠겠죠. 술도 안 잡서? 술? 술 안 잡다. 죽 참은 지 넉 달 되었어 지금. 근데 이제 좀 참았어. 참았어? 예. 다행이네. 아유. 맨날 걱정인데. 예, 나도 좀 중단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너무 좋네. 건강해지셔야지 하지. 나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 계셔야지. 야, 그러지. 아이 너 그네들하고만 살라디야. 아이 지금 싱싱해. 싱싱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건강이 제일 생각나죠. 그래서 맨날 5일은 무조건 일주일에 5일은 무조건 전화 드리는. 네. 걱정돼서 항상 전화 드리죠. 계속해. 그 전화도 보통은 못 해라고. 자식들도 그렇게 안 할 건데. 아이고 안 하지. 참 살가운 손자죠. 영인 할매도 손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가슴 안 아프냐? 아파. 아니 때리면 아프지. 그냥 안 아프지? 아니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나도 안 아파. 때리면 아프지. 그 손도 못 대겠어. 그럴 때. 아니 때려도 안 아파. 서로 걱정해주고 또 괜찮다 안심시키고 이런 게 가족이잖아요. 다음 코스는 디저트. 식혜도 꾹꾹 눌러 담네요. 언제 했대 이거? 너 온다는 게 식혜 길에서 어저께 해갖고. 만만해. 우리 집 양반은 못 가 학교를. 내가 되겠지. 일이 많고 밥 돈도 많고 이게 같이 시간이 없고 운동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다 되겠지. 다리도 같이 물리더라. 나 다리도 겁나게 아파야. 맨날 저녁에. 맨날 주물렀지. 여기 살 때는 맨날 주물러줬지. 네. 항상 그랬어요. 예. 원래 남들은 이렇게 다리만 주무르는데 뭐 저는 발바닥까지. 정말 요즘 발바닥까지. 좋아. 좋긴 좋아. 근데 내가 어찌다 아무리 서울 가면 우리 손자가 또 다리랑 주물러줘라. 크면서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남들과 다른 환경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불평 한번 하지 않은 손자들이랍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네요.